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에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가 나와서 얼른 우리 지금 배용원 대표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서 인간의 노동력을 소멸시킨다.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마차를 소멸시킬 뜻이죠. 굉장히 이제 큰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딱 보면 이런 겁니다. 한 대의, 그죠? 한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가지고 일자리, 팩토리, 공장에 있다가 이제 2040년이 되면은 사람 하나로 대체되고 전부 로봇으로 바뀐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섬뜩한 그래서. 예견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튼 이 사람도 맨날 걱정해요. 누가 나 죽여버릴까 걱정한다고. 네,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는 그냥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통찰 9 보면 노동 중단은 에너지, 운송, 식품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파괴시킨다. 이 에너지 보고서 제일 먼저 썼거든요. 저하고 에너지 혁명 2030 써서 2014년에 나와가지고 교보에서 나와서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았어요. 저하고 둘이. 토니세바 에너지. 그 다음에 운송해서 트랜스포테이션 해서 이제 자동차마저도, 그죠? 네. 에너지는 석탄 사라진다, 석유 사라진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석유 사라진다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저기 중동에서 이 사람에게 처음에는 막 저 사람 정신 나갔다 그러다가, 뭐 아무리 욕을 해도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초청해가지고, 그죠? 네.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면서 초청해서 강의 듣고 그랬어요. 운송은 지금 현재 자동차의 소멸. 자동차는 전기차로 가고,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그죠? 에어 택시, 드론 택시로 간다. 식품은 자, 아까처럼, 뭐가, 이제, 배양육이 나와서, 그냥 이쁜 닭, 개, 돼지를 그냥 죽여가지고, 때려 두드려 부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머슬이라 그래요. 살만 키우는 거죠. 살만 키우는 이런. 배양육이 맛있어야 되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는 이미 2017년에 먹어봤어요. 아, 네. 예. 비언드, 뭐, 푸드도 있고, 뭐, 지금 이 회사가, 그죠. 이 배양육 회사가 벌써 한 4, 500개가 나와 있고요. 네. 미국에서 엄청난 공장도 짓고 있고요. 벌써 한 30년이 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전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운송, 식품 분야에 이미 파괴가 진행되었고 각 분야의 세계 경제의 기본이 되었다. 휴머노이드 로봇 노동 중단, 휴머노이드가 노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이제 지옥불에 휘발유를 뿌리는 것처럼 확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표현도 그죠? 숨찔하게 써놨어요. 모든 왜냐하면 미래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아무리 이야기해도 에이, 나 죽거나 하면 오겠지. 죽거나 하기 전에 이미 다 와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처럼 이게 말이 뭐 자동차로 대체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사람이 대체된다는 거는 사실 섬뜩하고 우리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다루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대체되고 사람은 할 일이 전혀 없이 가만히 누워만 있느냐? 아닙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그죠. 자원봉사도 그렇죠. 더 많이 하고 인조이 하는 것도 더 많아지고 뭐 이렇게 이미 연구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더 높은 품질로 더 생산성이 높게 만드는 게 로봇이고 그래서 이 사람 늘 이야기하는 건 태양광 발전 풍력 배터리 그죠. SWB를 이야기하고 운송 부분에서는 전기차 자율차 식품 부분에서는 정밀 발효 세포 농업 이게 배양육입니다. 이렇게 크게 가는데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 여기까지 네 번째로 큰 책이 나온 겁니다. 이런 모든 에너지 운송 식품 자산의 인프라가 엄청난 그죠 노동 집약적인데 이런 것이 다 변하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위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애고 휴머노이드가 대체합니다. 에너지 운송 분야에서 이미 진행 중인 혼란으로 인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도 가속화될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석유가 소멸하고 석유뿐만 아니라 석탄이 소멸하고 한전이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전 사장이 이 사람을 한국에 불러왔어요. 돈을 1억을 주고 강의하러. 예, 그리고 제가 초청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금 제주도도 가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전이 소멸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 당시에 한전 사장이. 왜냐하면 노조가 훈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태양광도 못하게 하고 뭐 못하게 하니까, 봐라. 우리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냥, 이렇게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잖냐.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뭐 서울에서도 강의 크게 했었습니다. 2014년, 15년. 특히 에너지 운송 분야에서 이미 진행 중인 혼란으로 로봇이 이 사람이 2010년도에 이야기했던 것이 다 맞아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게 또 맞아 들어가고, 또 맞아 들어가고, 이렇게 다 이제 맞아 들어가니까, 휴머로이드 예측이 처음에 나왔을 때 크게 거부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네. 예, 내가 지금 예측했던 것이 다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찰 10. 휴머노이드 공학, 로봇 공학 번영을 크게 증가해서 사회, 경제, 지정학적인, 환경적인 이런 문제를 그죠? 쉽게 해결한다. 이게 기후변화도 해결을 하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CO2도 줄일 수 있고 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엄청난 인구 통계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산업화된 국가들은 그렇잖아요. 은퇴. 그래가지고 뭐 한 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뭐 사람이 한 명도 뭐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인구가 급격하게 노령화하고 노동력이 감소하는데 전체 인구가 다 감소해요. 우리 그 선진국은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정부는 자국의 인구에 베이비붐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에 숙련된 이민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지만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들도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기후변화가 지금 가장 큰데 이 휴머노이드 나오면 기후변화의 문제가 그죠? 확 줄어듭니다. 기후변화. 해안선이 범람하고요. 폭풍, 홍수, 위험, 악화, 농업, 뭐, 요즘에 심각한 것이, 인도네시아에, 그죠? 자카르타가 깔아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더 깔아앉으니까, 한 번만, 그죠? 한 번만 깔아앉으면 소금물이 들어와서, 바닷물이 소금물이니까 빌딩이 다 무너져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달만 물이 차도 네. 못 쓰니까, 이제 이미, 그 자카르타를 좀 고지대로 옮기는데 거기서 저기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을 수도를 한 10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곧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택 부족과 의료 비용 수요 증가, 물 자원 부족되고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쟁이 일까지 많은 과제가 산재하는데 이런 것들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노동의 파괴는 특히 에너지 운송 식량 파괴에 결합해서 전 세계적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크게 확대하여 모든 사람의 번영에 어디서나 증가할 수 있는 경제를 가진다. 이 휴머노이드 때문에 인간의 노동은 비싸고 힘들고 데모하고 그죠? 이러지만 얘들은 그런 걸 안 하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은 가격 대비 성능이 향상되고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지금까지 공상과학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뭐 아무튼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된다. 이게 풍요, 어번던스의 시대가 온다라고 그죠. 2030년 되면은 물가가 무진장 싸진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태양광 패널, 자율차, 임파서블 버거. 이건 제가 먹어본 거예요. 이게 버거킹처럼 버거인데 식물성 버거인데 실제로 식물성이 아니고 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거니까 맛이 거의 같은데 좀 짜더라고요. 내가 먹어보니까 네. 짜고 질기고 그죠? 네. AI와 로봇 공학의 기술이 모두 공상과학의 영역에서 이제 우리에게 그냥 공상과학이 아니라 곧장 더 다가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결론은 휴머로봇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인류는 번영이 이른다 하는 것을 아마 이분이 그렇죠.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모든 것이 싸고, 그죠. 모든 것이 더 효율적이고, 기후 문제도 해결되고, 뭐, 좋다. 통찰 11. 휴머노이드 로봇 노동 엔진의 기술 융합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조가 온갖 것이 그죠. 쉽게 제조가 가능하다. 로봇공학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향후 10년 동안에 극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치와 경쟁 우위는 대규모 배치에 달려있다. 처음에는 기능이 제한되지만, 그죠? 처음에는 네. 기능이 제한되지만, 애가 빠르게 향상됨에 따라서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제가 그레이스 로봇을 가지고 있을 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기계적인 업그레이드라 미국에 가 있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업그레이드, 우리 핸드폰 가지고 자꾸 업그레이드 하라 그러잖아요. 핸드폰에 네. 그죠?처럼. 이제 무선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로봇들이. 그래서 그거 일부러 우리가 다 AS 해주러 갈 필요가 없어져요. 이제 특정 산업에 내 경쟁 업체뿐만 아니라 산업 간, 국가 간에 빨리 로봇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이 중요한 글로벌 경쟁력이다. 네. 그죠?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경쟁력이 있으려면 자, AI 마인드봇을 키워야 됩니다. 그죠? AI 마인드봇이 커야 경쟁을 하죠. 겉보기에는 미래적인 그 특성에도 불구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 사람이 볼펜 이야기도 했고요. 볼펜에서 T인쇄 회로기로 가서 대량 생산 제조기, 왜냐하면 볼펜이 옛날에는 물을 찍찍 짜가지고, 그죠? 집어넣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볼펜에 똥이 안 나오는 볼펜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이 볼펜을 많이 판 사람이, 그 다음에는 그 볼펜 판 돈으로 뭘 했느냐면, 이 피임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볼펜이 피임을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뭐, 이렇게 파괴된 것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9가지. 네. 사라진 거. 또 실크 스타킹 때문에 일본이 엄청나게 실크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막 그저 누에 키울 때 그 일본에 갖다 주면 일본이 그거를 실크를 미국에다가 수출을 해가지고 스타킹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갑자기 이제 스타킹 만들 실크가 안 나오는 걸 일본이 그냥 폐망이 했으니까 어떡합니까? 나일론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1년 만에 그냥 나일론 스타킹을 샥 바꾸면서 그 다음에 그놈의 나일론 스타킹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일론이 나와가지고 치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일론 스타킹 때문에 구강 건강이 훨씬 더 좋아졌다. 칫솔이 나와가지고. 그 이전까지 칫솔을 사람이 안 썼거든요. 네. 칫솔을 쓰게 된 거예요. 이런 논리들을 이 토니 세바가 귀신같이, 그죠? 네. IQ가 높아요. 다 이 세계, 세상의 변화를 이렇게 다 뭐가 파괴됐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제품이 이렇게 진화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아직 생각지 못한 것들이.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되는. 칫솔. 제가 보니까 지금 이란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란의 노마드들은 아직까지 칫솔질을 안 하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칫솔 안 쓰는 나라가 있어요. 아무튼 대규모 생산되는 이와 같은 대중시장 제품은 생산 비용이 최소화하고 생산량을 최대화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고요. 제조 시설 자체 설계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확장된 이런 시스템으로 잘 할 수 있다. 통찰 12입니다. 휴머노이드 폼 팩터는 적어도 향후 10년 동안 로봇 공학 애플리케이션을 지배하게 된다. 뭐 적어도 10년이겠습니까? 그죠? 영원히 연구히 이제 노동력이 그렇죠. 인간의 노동력을 얘들이 차지하면은 계속해서 얘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지배하겠죠. 그래서 기존 환경에 대한 적합성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되고 데이터 수집이 정말 용이하겠죠. 우리가 그냥 사람이 한다 그러면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일만 할 건데 얘들은 딱 보고 아 오늘 10대 만들었네. 아 오늘 뭐 그죠 1500대 만들었네. 뭐 이 데이터 수집이 AI가 아주 쉽게 하겠죠. 그래서 네. 초기 단계에서 로봇이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로 변환시켜서 저축이 되기 축적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게 그렇죠. 그래서 AI 훈련을 그죠 네. 열심히 시키면은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이 된다. 네. 그러니까 AI가 그러니까 석유가 나와가지고 석유 아니면 전기가 나와가지고 옛날에 고래 기름 쓰다가 그죠 석유로 네, 네. 대체되는데 그 불만 밝히는 게 아니라 지금 AI 로봇이 나오면은 그죠 엄청난 양의 훈련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또 새로운 거 만들고 훈련시키고 학습시키고 그죠 네.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인간이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 인간이 원격으로 자동 작동하는 뭐 이런 거 인간이 센서 세트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환경을 로봇이 그죠 다 컨트롤하면서 인간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범용 기능이 이제 AGI입니다. AGI를 통해서 이제 인간의 능력은 자체로 휴머노이드 형태가 성공적인 범용 플랫폼으로 얼마나 성공적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합니다.
로봇은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기술을 익히고 재배치할 수 있고 인간과 달리 로봇은 하루는 공장, 다음날은 레스토랑, 다음날은 전쟁터 온갖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죠? 유용하게 쓰인다 이런 거죠. 예, 반드시 얘는 공장에서만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계속해서 약간 우리가 기능을 바꿔가지고 레스토랑 가가지고 요리도 하고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숙함도 우리에게 따라온다. 인간형 로봇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지금 AI 마인드봇이 그죠? 노인 도우미 약간요 약 드세요부터 시작해서 오늘 어땠어요? 뭐 기분이 어떠세요? 그 노인들이 대부분 우울증을 많이 앓는다 그래요. 그죠? 할 일도 없고 막 말할 상대도 없고 그러면 우울증을 치료해주는 이런 로봇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덜 익숙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자신 경험을 활용하여서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곳이 여러 분야가 아주 많다. 네.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로봇은 계속 연구가 되고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로봇에 국한을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만들려고 하는 마인드봇은 사람과 같이 생활하면서 사람을 돕고 교육을 시키고 같이 생활하는 그러한 로봇을 만들기 때문에 이때까지 뭐 사람 근처에서 있던 거는 청소형 로봇 정도의 단순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AGI를 가진 사람과 같이 리액션을 하는 그러한 로봇이 이제 우리의 곁에서 반려 로봇처럼 아마 이제 생활하는 것이 아마 저희가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아마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이죠. 예, 예. 이런 기술을 우리가 뭐 개발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그죠. 미국의 네. 싱귤래리티에서 가져온 거니까 처음이죠. 네. 예. 통찰 13.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의 자동 촉매 작용은 개별 기업과 국가가 같이 협력해야 된다. 성공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R&D도 같이 해야 되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 및 배치, 플라잉, 뭐 휠 뭐 이런 같이 해야 되고 자동 촉매 작용도 같이 해야 되고 같이 해야 14. 기술적 실업은 기술 실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기술 실업은 여전히 불가피하다. 어차피 우리 근데 사람들은 노동이 없다고 굶어 죽는 게 아니고 그죠? 저희는 이제 그 기본 소득이 2035년에 절반, 2050년에 대부분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전부 로봇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로봇 돈을 보면 얘들이 버는 돈을 샥 다 뺏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로봇에 그러기도 하고 얘들이 그냥 일하는 이 역할 이런 걸 할 때에 네, 버는 돈들을 우리가 세금으로 세수로 활용을 한다. 우선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가능한 공급을 훨씬 초과한다.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이 일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는 점점 더 노동력이 더 필요할 거다. 노동에 대한 수요를 넘어서 노동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도 엄청난다. 노동은 임금이 너무 낮고 너무 위험하거나 인간 노동자가 공급하기에는 너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인간을 뭐 우리가 그저 데리고 와서 노동력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된답니다. 이때 되면은 네. 역사는 자본이 노동을 계속해서 대체하고 대체했음을 불구하고 노동이 그 자본을 보완하도록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시간과 반대로 이제 이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노동의 가치에 상승 압력이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무튼 근로자의 그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이 휴머노이드가 그죠 엄청나게 우리에게 짧은 기간에 더 많은 것을 더 빨리 갖다 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0년 정도 휴머노이드 로봇은 현재 인간이 충족하지 못한 노동 수요를 충족하려고 할 것이다. 충족하게 된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존 일자리와 근로자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거의 순전히 힘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이면 아무튼 뭐 좋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점을 인식해야 된다. 빨리 누가 투자를 해서 그죠 여기에 로봇 팀을 직접 명령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로봇이 어떻게 인간이 100이라면은 로봇이 100을 따라간다는 건 정말 요원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지금도 점점 뭐 변호사 일, 뭐 의사 일, 이게 조금씩 인간의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인간의 일을 로봇이 대체할 때는 더 이상 그 일에 사람을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런 식으로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는 지금은 공급이 넘치, 수요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결국은 로봇이 그러한 일들을 대체해 나간다. 이런 얘기를 아마 이분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발하거나 또는 그저 뭐 싫어하거나 기피하거나 할 수가 있어서 우선 정책 이반자, 업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하지만 이들에게도 아주 매우 유혹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러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금지하는 것이 아주 큰 실수다. 이렇게 정책 이반자들한테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노동력에 대한 시보, 통찰 시보,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매우 크고 다양하므로 파괴 초기에는 다양한 기업이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15분이.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떡볶이 같이 우리가 AI 마인드봇을 만드는데 지구촌의 40%의 기업이 전부 휴머노이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을 할 필요 없이 어차피 여기 잘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구, 전화, 컴퓨터, 뭐 여러 가지 파괴적인 기술과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다. 파괴가 시작돼 수요의 공급을 크게 초과하면 단일 생산자가 모든 시장을 장악할 수 없다. 단일 그래서 떡볶이 장사 누구나 다 하듯이 그죠? 누구나 다 AI로 그 마인드봇처럼 많이 만들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전에 파괴에서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패턴을 볼 것으로 예상해야 된다.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 모두를 포함한 많은 기업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여 수십 또는 수백 개 틈새 시장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 제품을 빠르게 개발할 것이다.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 부문의 선도적인 기술 개발자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 배치, 임대, 뭐 전용 이렇게 하더라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서 순위표에서 낮은 다른 회사가 여전히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된다. 떡볶이 그죠? 아주 잘 만드는데 비싸게 만드는 데도 있고 싸게 만드는 데도 있고 동네마다 있듯이 이제 아무튼 사람들이 이 토니스가 하는 말은 사람들이 전부 휴머노이드만 만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이게 이제 시장이 크더라도 공룡과 같은 기업 하나가 모든 걸다 커버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계속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사람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AGI가. 그러니까 그 분야를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고, 계속해서 틈새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그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성장한다. 네, 그렇죠. 그런 예. 말씀이시죠. 큰 회사는 큰 회사들로 돈 벌고, 작은 회사, 그렇죠. 작은 회사 돈 벌고, 지금 그렇죠. 스타트업 만들면 또 스타트업이 자기 새로운 서비스를 가지고 또 하고, 그죠. 그래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다른 시장에 진출하고 타겟팅 할수 있는 기회도 있다. 예를 들어서, 선도적인 기업이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로봇을 임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은 로봇의 성능이 다소 떨어지, 좀 떨어지더라도, 그죠. 가정에서 사용할 로봇을 또 판매할 기회를 잡고, 모든 사람이 이것만 하니까, 떡볶이 내가 뭐, 그죠. 할매, 뭐, 무슨 뭐처럼 내가 그 뭔가를, 뭐, 뭐를 했다 그러죠. 라이선스를 내가, 원조, 그죠. 여기에는 지금 원조도 있겠지만은 원조가 아니라 일단 너무 많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돈 번다. 이거 여기에 투자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AI 마인드봇을 만들어서 다른 회사에 다른 데에다가 막저 가르쳐주고 선도적인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할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일자리 기업 산업이란 사람을 보호해야 하겠죠. 일단 역사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사람을 많이 보호해야 하는데 사람에게는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귀찮은 일은 그냥 로봇이 하고 휴머노이드 하고 사람은 더 인생을 더 즐겁고 더 행복해지죠. 행복하고 더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할수 즐겁게. 있다. 그렇죠. 아무튼 결론은 노동의 파괴는 불가피하고 에너지, 교통, 식량 파괴와 함께 이 사람이 이미 책을 세 개를 쓴 거예요. 에너지 파괴되는 거, 교통 파괴되는 거, 식량 파괴되는 거.
와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노동을 파괴한다를 예고할 수 있다. 그죠? 배우고 과거의 한계를 초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니 세바. 아, 사람은 조금 해요. 이 사람은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인데 아주 똑똑하고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고 저희 유엔 미래 포럼. 여러분이 구글에 들어가서 토니 세바와 박영숙 치면 사진 많이 나와요. 저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찍었던 사진. 대단한 분 같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 이런 분이 미리 그죠 미래의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또는 AI 그죠 AI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류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 뭐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나 뭐 이런 걱정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인다. 어떻게 이때까지 인간이 하기 어려운거나 위험한 일들은 휴머노이드가 대체하고 우리는 같은 돈을 벌 때 다른 거, 삶의 질을 높이는 데서 우리가 오히려 또 돈을 벌면서 인간은 계속해서 행복한 그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여기까지 자동차로 말 마차 소멸, 그죠? 휴머노이드로 노동의 소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